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향후 테슬라가 겪게 될 위기 상황들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위기는 테슬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향후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과거를 리뷰해 보면, 2012년도 30달러 수준에서 2014년 이후 2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의 기간을 20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900달러까지 상승하는 최근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상승한 원인을 알아보면 2006년부터 개발된 모델 3의 성공입니다. 17년 3분기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량이 18년도부터 안정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테슬라의 매출은 16년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파란색 부분, 영업이익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부분이 2019년 3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죠. 모델 3의 성공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결국 주가도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됨으로써 주가가 상승했는데 추가로 이 영업이익이 지속된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제 전망을 보면 2021년에 영업이익이 7%, 2022년에 8%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은 이제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의 도요타 다음으로 자동차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다만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추가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앞선다라는 논리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 및 자율주행의 왕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전기차 생산은 모델 3로 어느 정도 증명을 했고, 자율주행도 소비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증명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 테슬라의 상승 모멘텀은 자율주행이 앞선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그럴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팔림에 따라서 오토파일럿을 이용한 사고 사례들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이 동영상은 많이 보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인지를 하고 이렇게 피해가게 되죠. 사실 이런 상황들은 운전하면서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일 때 사실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테슬라 자동차가 오토파일럿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이죠.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데요. 바로 부딪힙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이 완벽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 상당히 충격이 받을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것을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빨리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자율주행 사고가 늘어났을 때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도요타 에어백,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좀더 나은 크루즈 컨트롤이지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 구매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사는 구매자들이 차량의 매뉴얼들을 상세히 읽고 있지 않죠. 그러면 테슬라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자동차 기업들이 테스트하고 업데이트를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것을 검증하고 나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 등 기업 이익의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제작, 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 가치와 행위 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 준칙을 제시했다. 자, 이 기본 가치, 행위 주체, 행위 준칙이라는 이말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기준들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종 표준 기준들을 제정하는 기업들도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한다든지 시나리오 같은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테스트하겠다라는 활동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든 기업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시험장, 시험 환경에서 합격을 해야지 소프트 검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완의 충돌 사고는 자율주행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들의 상황에서도 사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가 이제 피해가려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접촉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근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오토파일럿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고 주행 중심으로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연구소는 자율주행차는 충돌 사고를 크게 줄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IHS는 미국에서 발생한 5천 건의 충돌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자율주행 사례로 적용 분석을 해보면 기존 사고의 3분의 1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전문가들은 IIHS의 결과 자체도 너무 낙관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현재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를 모두 갖춘 차량에서도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내연차의 기준에서 향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 환경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위치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간적으로 봐도 향후 완벽한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급속도로 나타날 것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지금 현재 가장 앞서 있지만 기술적인 진보를 막는 어떤 인명사고나 자동차 보험 관련,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위반, 공공성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오토파일럿의 업데이트를 제한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들은 제가 그 자동차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적으로 주행하면서 경험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대부분 자동차는 주행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사고 사례는 거의 1% 미만의 상황들이죠. 그래서 사고 사례는 대부분 다 특이한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례가 적기 때문에 경험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거의 차량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죠. 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고 사례들에 대한 이론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한다 그러면 더 빨리 소프트웨어 진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사고 사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보험사들의 데이터들인데 다만 이 보험사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AI에게 가르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복잡한 산업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자율주행에 인식시킬 것이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의 생각은 향후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교통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 AI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들을 어떤 교통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공 AI가 있고, 이 AI가 각종 자동차의 상황들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공공 AI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공공의 AI가 사적인 기업에서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SF 영화나 미래 영화를 보면 이 AI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느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미래의 상황이지만 AI 패권을 가지기 위한 미래적인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 완전 자율주행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무인으로 전기차를 조립하는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애플 사례와 같이 조립과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아마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런 것을 추구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모델 3 라인에 첨단 로봇을 배치했지만 잦은 시스템 오류로 생산 차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였죠.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자 일론 머스크는 결국 무인화 시스템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추가의 인원들을 확보해서 인력에 의한 생산으로 일부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동 관련, 노사 관련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노사 관계는 테슬라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해결 과제입니다. 처음부터 이를 알고 무인화 공장을 추진했는데, 1차적으로는 실패를 했고, 향후에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노동운동은 좀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것이 실리콘밸리에서 일부 살아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실리콘밸리와 자동차 산업이 결합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미국 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공장 중에는 유일하게 테슬라가 노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AW, 미국 자동차 노조협회에서 테슬라에 노조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대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도 종사 인구가 70만 명 정도가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38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을 따지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되고 세수도 30조 원 정도 되는 취업이라든지 그 인력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시장입니다. 과거 기사지만 어떻든 테슬라는 무인화를 추진하면서 공장의 안전성과 직원들의 부상 기록 조작 등 여러 가지 노사 문제들이 현재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테슬라는 무인화 공장을 추진할 것이고 이것을 향후 다시 추진할 때 노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사 문제는 기존 자동차 기업들도 공통적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은 노사와 일종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잘 해결한 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선두권에 있는 것이지, 노사 문제는 자동차 기업 경영과 밀착화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기사인데요. BMW는 최초 전기차 제조 공장에 거의 무인화를 염두에 두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이런 공장들을 벤치마킹해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독일, 일본,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무인화의 기술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인화 자동차 조립 기술은 향후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과 소프트웨어가 분리된다 그러면 이 조립 자체의 기술로만 자동차 조립 전문을 하는 기업으로 다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일종의 자동차 파운드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향후 노사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해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1차 공장 무인화 카드가 실패를 해서 일론 머스크의 의도가 간파되었기 때문에 향후 무인화 추진에 부담이 되는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테슬라와 비교되는 기업이 애플이죠. 애플의 시작은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2011년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최고의 업적이 애플 컴퓨터를 만든 것이지 아이폰을 만든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주가로 보면 2007년도에 나오면서 자, 이전 단계에 보면 1달러 정도 수준이 아이폰이 나오면서 10달러까지 올랐죠. 자, 그리고 이 기술을 이끈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에 죽었을 때의 주가는 5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없어지고 나서도 애플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지금은 3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스티브 잡스가 없어지면 애플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애플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애플을 있게 한 것은 스티브 잡스 때문인지 아니면 팀 쿡의 역할인지 지금으로서는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스티브 잡스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가령 일론 머스크가 없어지면 테슬라는 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지금 현재 판단을 한다 그러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대부분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관련 산업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잠깐 3D 애니메이션에 관여한 적은 있는데요. 다시 그 애플로 돌아오면서 아이폰을 만들면서 아이폰이라는 것이 소형 컴퓨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산업을 이제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애플 컴퓨터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아이폰을 개발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아주 다양한 그 경험이 있고 지금도 테슬라 전기차 산업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이제 스페이스X라는 우주 산업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시티, 하이퍼루프, AI 산업, 그 다음 뉴런링크, 그 바이오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되어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이런 경력적인 상황을 보면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인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사라진다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와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관계에서 보듯이 모든 기업들은 CEO 단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CEO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백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이 구성되어야지 이 기업의 향후 미래가 좀더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기사에 이런 힌트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 직원의 절반 이상이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좋은 것보다는 더 해가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취재하면서 나오는 어떤 통계치라고 볼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다른 기업들 대비 많이 앞서 있는 전자제품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요타나 폭스바겐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기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일론 머스크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이제 성과죠. 그러면 그 엔지니어들의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제목에는 테슬라의 최고 변호사가 1년 만에 세 번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테슬라의 임원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18년도 이후로 보면 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자들도 상당히 이직률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책임자도 나갔죠. 지속적으로 지금 리스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떤 담당자가 핵심 인물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더 좋은 사람을 뽑아왔는지 아니면 잘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된 건지 이 부분이 향후 리스크의 한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 기업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너무 강한 팬덤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 리스크와 같이 스티브 잡스 백업 시팀쿡 같은 인물이 테슬라에 없다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사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변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백업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앞부분에 설명한 세 가지 자율주행 기술 무인화 공장 추진, 일론 머스크의 능력은 테슬라의 강점이자 약점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경쟁 기업들도 부러워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향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